남재준 국정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공직자는 아니지만 길환영 KBS 사장 같은 사람들은 충성심은 남다를지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청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사회의 적폐를 온몸에 안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가의 전진을 막는 이들에게 계속 의존한다면 그 대통령이야말로 결국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